1킬로 어? 16루피 17루피 아 17루피 그럼 아. 다시 계산해볼까? 17루피 잠깐만 15 제일 평균이 12킬로그램이거든 하루에? 12, 17 그러면 10 170에 4 114 103 204. 204 204루피 오. 평균 하루에 2,000원도 안 돼. 어. 와.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 된다. 진짜. 204루피 평균. 잠시만 우리 계산 다시 한번 보자. 12. 12. 17. 하루 종일 뙤약밭 아래에서 찻잎을 딴 보수가 2,000원도 안 된다니. 믿기지 않아 다시 계산을 해 보는데요. 204킬로 맞아. 84. 204. 204. 어, 혹시나 해서. 너무 말도 안 돼서. 어. 언빌리버 우리가. 이거는 아니 이거 하루 종일 이래 가지고 2,400원 번단 말 2,040원 2,000원도 안 돼. 2,000원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,000원도 안 되는 거지 하루에. 아이고. 아. 하루에 사실 우리가 평소에 식당에서 먹던 밥값도 안 돼. 한 끼 밥값도 안 돼. 커피도 못 마신다 한국에 있으면. 땡큐. 아니 아직까지 이런다는 게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? 그러게 말이야. 아무리 타밀족이 내전에서 졌다고 하지만 너무 노동력에 대한 대우가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진짜 생각하네. 야 이거 웃으면서 진짜 우리는 그냥 뭐 숙소에서나 이렇게 실론티를 마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네. 진짜 너무하다. 너무하다 진짜. 아이고 더 열심히 기분이 좀 이상해진다.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. 우리 좀 도와주고 가자. 마음이 숙연해진 두 남자는 서툰 솜씨로 일손을 도와봅니다. 스리랑카의 옛 이름인 실론에서 실론티라는 이름이 유래될 만큼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홍차의 맛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. 이곳 누아라엘리아 일대의 차밭이 들어선 건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세기 중반입니다. 드넓은 차밭을 관리하기 위해 인도에서 강제로 이주시킨 일꾼들이 바로 타밀족이죠.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타밀족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홍차 농장에서 단체 생활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스리랑카의 약 20%에 해당하는 타밀족. 그 중에서도 타밀의 여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찻잎을 따며 생계를 이어갑니다.